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서 오세요? 지금 무대하고 이제 준비하고 정리하고 내려왔어요. 아, 네, 앞에서 왔습니다. 오늘 의상이 되게 다들 멋지신데 의상 컨셉트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의상 컨셉? 저희가 비올 걸 감안했습니다. 오, 오빈 컨셉. 위젤도는. 되게 정열적인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블랙. 블랙을 이렇게 조합해서. 네, 맞습니다. 한 씨도 렌즈 포인트가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레드 포인트가 있죠. 약간 주인공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뽑기를 하나씩 뽑아서 질문과 답을 빠르게 해주시면 돼요. 네, 네. 자, 일단 먼저 하나씩 뽑아주세요. 하나씩 뽑으면 하나씩. 네네. 가져가셔서 뽑으세요. 네, 안 봤어요. 받아야 알아서 받아야 자, 답변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빠르게 해주세요. 네. 자, 시작합니다. 시작. 아. 와우. 나의 흑역사는 검도? 왜? 검도 영상. 검도 영상. 검도 영상. 나 봐야 쳐 봐야. 검도 포즈를 취해 주신다면.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내가 어디 가든 꼭 갖고 다니는 아이템은 휴대폰. 휴대폰입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어디든지 충전기와. 네, 다음. 네, 지금 갑자기 떠오른 노래를 두 소절 불러달라. 오늘 밤은 유난히 장비 아름다게 다가와 장비. 예. 장비 송. 다음. 멤버 중 딱 한 명을 데리고 무인도를 가게 된다면 누구와 이유는? 일단 창빈이 형은 빼고요. 아, 창빈이 형 빼고 나. 이유는? 창빈이 형. 아. 안 돼, 안 돼요. 창빈이 형. 저는 승민이 형을. 나빴어. 이유는요? 네. 우리 승민이 형이요. 뭔가 깔끔하고. 문도에서 깔끔하게 가는 거야. 밥도 해줄 것 같아서. 문도에서 그런 거 필요 없다. 네, 다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장비. 일단 세 개. 가족들이랑 스트레이 키즈. 스트레이 키즈. 멤버 중 가장 사적인 이야기 많이 하는 멤버. 저는 우진이 형이요. 네. 듬직하거든요. 오. 네, 다음. 네, 다음. 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저는 일단은 먼저 씻고 먼저 일어나고 다시 또 머리 씻고 그래서 가기 전에 또 자고 식으로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신 분. 네, 다음. 영화 속 인물이 된다면 어느 영화의 무엇 속에? 저는 스파이더맨의 스파이더맨이 되겠습니다. 스파이더맨의 포즈 한번 취해 주신다면? 와! 멋있다. 네, 다음. 좋아. 20년 후에 내 모습 상상한다면 저는 스트레이키즈와 함께 같이 있겠죠. 20년 후에도 우리 같이 살고 있을 거야. 네, 감사합니다. 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